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안착한 한국전력이 오늘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 씨와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KTX로 1시간 반 정도면 오갈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실제 정차까지 감안하면 15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거기다가 서대전역까지 경유한다면 호남선 KTX는 완행도, 고속도 아닌 이상한 철도가 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개통된 호남선 KTX. 상당 구간에 고속철 전용선이 없었지만 육상교통의 혁명이라 불렸습니다. 지난 2004년 호남선 KTX가 개통됐을 당시 서울 용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 58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열차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걸 계산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목포까지 최대 3시간 30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한 역도 안 쓰고 직통으로 용산에서 목포까지 왔을 때 2시간 58분. 93분 때면 주파일 것으로 알려진 광주 송정에서 용산 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5에서 7분가량, 몇 차례 정차를 감안하면 알려진 것보다 15분이 더 늘어난 평균 1시간 48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서대전역으로 20%의 KTX가 경유하게 되면 최대 20편가량은 45분이 더 걸리는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남 고속철도 당초 5호선 남공주 익산 노선 방침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행하라. 8조 3천억 원을 투입한 호남선 KTX 1단계 사업.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목포에서 광주까지 저속철, 광주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또다시 저속철, 마침내 대전을 지나서야 300km로 달릴 수 있는 이상한 고속철도가 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 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 성명을 통해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KTX가 서대전역으로 우회 운행하는 건 고속철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KTX 운행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한 서대전역 우회 운행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호남을 무시하는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호남권 국회의원들도 경부선 KTX가 대전역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서대전역 경유는 일개시 일역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고속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호남 고속철이 저속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호남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상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대하는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은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안착한 한국전력이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빛가람 도시 본사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투자 계획에는 지역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사회 공헌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에서도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CCTV를 안 보여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국에 4만 5천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CCTV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마음이 불안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경찰의 이런 방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서 CCTV 확인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괜히 내 아이 CCTV 보러 갔다가 내 아이한테 또 무슨 니네 엄마는 이런 것도 보러 오나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할까 봐.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거두는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만들어 최대한 신속하게.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선 교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교사들의 잘못과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 CCTV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지만 무조건 공개하라는 건 법에도 없는 무리한 조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께 또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심리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믿음이 서로 깨지는 부분이라. 이번에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광주 1,500여 곳, 전남 1,800여 곳 등 모두 3,300곳이 넘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집 등이 영상을 삭제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떳떳하면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법적 구속력 없는 CCTV 조사는 여론몰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영 광주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수뢰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 내 추징금 1억 4,600만 원, 벌금 2억 9,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구청장 측근 박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징역형을 구형하고 뇌물 공여자와 배달자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 씨와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고법 제형사 5부는 이 씨를 포함해 세월호 선원들 15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 계획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장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재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유기치사에 대해서는 징역 36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수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현 보성군수 공모 담당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종의 군수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 여인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공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보 담당자 신살 손모 씨에 대해서 벌금 600만 원, 선거연설원 신4살 황모 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구명 대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전검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3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54살 송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 대목 44개 가운데 실제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는데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광주시가 특별 소방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2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와 옥상 출입문 관리 상태,
외벽 마감 재료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기간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요령과 인명 대피 요령 등을 지도하고 관련법 규정에 어긋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명령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황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영향으로 유력 후보들이 물밑 저울질만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야권 재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황주 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후보 한 명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준성, 야당에선 김성현, 김하중 후보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낮아 보입니다. 인물 번위로 밀고 나가야지. 별로. 그리고 서민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별 관심은 없을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은 이렇다 할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영택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장관 등이 유력 후보군에만 포함돼 있을 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천 전 장관의 경우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모임 창당 기류와 맞물려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임도 서구에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관건은 우리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국민 모임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왕식 전 총리 차출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오병윤 전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구을 보궐선거는 여야 정치지형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남 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조선이공대와 초당대, 목포해양대 등 올해 등록금을 결정한 대학들이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남부대도 어제 등록금 동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당초 대학 재정난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했던 조선대도 정부의 억제 움직임 때문에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상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광주시가 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6개 기관으로 제안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신용보증재단과 빛고울 노인복지재단 등 두 곳을 추가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오늘 오후에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6개 광주시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5,9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존중의 광주형 복지 권리와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복지 기준선 마련과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등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위원은 2018년까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단위 통합 계획을 마련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이나 미뤄졌던 KDI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변경 용역이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장의 마리나 부지를 워터파크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박람회장을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여수시는 이 가운데 마리나가 들어설 해양 레저 구역을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바꾸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리나 시설이 아직 국내 사정에 맞지 않고 웅천 등 여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개발이 진행 중이란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 반응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부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돼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인해 실제 용역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두 차례나 연기했던 사후활용 계획 변경 용역의 마감 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람회장 부지를 매각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사후활용 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기획재정부가 최근 박람회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민간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만한 사후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이번 용역에서도 별다른 방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나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KDI의 이번 사후활용 계획 변경 용역 최종 보고는 부처 간 협의와 수정 등을 거쳐 다음 주 중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100원 택시 사업이 올해 도내 11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보성과 화성군에서 시작한 100원 택시 사업은 이달 들어 나주, 곡성, 영암 등 3개 시군이 시범 운행 중이고 다음 달 광양, 고흥, 3월에는 강진, 완도, 영광, 4월에 장흥군이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암군의 100원 택시는 삼호읍과 신북면 10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올해 3월에는 40개 마을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교육감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도민과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교교육과 교육자치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7%가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해 반대 의견 14.3%보다 많았습니다. 직선제를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는 62%가 대안으로 학부모와 교직원들에 의한 제한적 직선제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문화 과정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1%를 넘긴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언어중점 교육실을 운영하거나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문화 예비학교인 새날학교의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한 뒤에도 정서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인데요. 절기답게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죠. 현재 광주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낮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나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사이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오후에 전 지역에 비가 확대가 되겠고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이후 낮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아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광주 영하 3도를 비롯해서 화순 영하 5도, 순천 영하 2도, 구례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7도, 순천 9도, 장흥과 완도는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과 다음 주 초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